우리 박인수 씨는 벌써 또 표정에서 관록이 느껴집니다. 여유가. 와. 재밌네요. 스텝이 동작도 그렇고. 네. 자. 네, 언더암 턴이죠. 지금 치고 있는 동작 자체가 언더암 텀을 여자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신이 나서 지금 흥이 나는 모습으로 많이 치시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재우 의원님께서 묵은지와 겉절이에 빗대서 두 분의 네, 그런 녹니근과 네. 또 한 분은 신선함을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을 듣고 봐서 그런지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박인수 씨 춤사위를 보면요. 네. 동선이 간략해요. 네. 너무 거리를 많이 활보하는 게 아니라 네. 짧은 거리에서 적절한 리드와 네. 적절한 모션으로 함축돼서 추시는 걸 네. 윤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다 보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박인수 씨가 약간 닮은 분이 계세요. 가수분 중에. 최영철 씨 아시겠어요? 선배님 중에. 글쎄요? 박인수 씨가? 네, 정면으로 딱 얼굴이 나오시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싱크로율이 90%인데? 그래요? 아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옆모습이 네 모르시겠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모르시겠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알긴 알겠는데 예.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현철 형님 닮은 것도 아니죠. 예 현철 선생님은 살짝 닮은 것 같아요. 예. 좀 젊으셨을 때. 예 네. 현철 형님보다 약간 저 통통하신 분이신데. 네. 아주 기분 좋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동작을. 남자분의 끼가 네. 철철 넘쳐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깨가 그냥 막 절로 그냥 움직여지는 것처럼 네.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 관록이 네, 관록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꼭 한번 이렇게 키스를 뽑아서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동작이 나올지 계속해서 무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음 걸음 또 넣지 아 음악과 이 춤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음악과 노래가 이렇게 귀를 지배한다면 춤은 눈을 눈과 또 마음을 사로잡네요. 네. 스텝은 그다지 뭐 화려하지 않지만 네. 너무나 이제 관록 있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추시는 거 보니 너무 부럽습니다. 네, 사이드 차차차 차차차 예, 차차차도 아주 멋지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차차차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혹시 최영철 씨께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시겠나요? 차차차 네. 말 그대로 차차차 스텝이 약간 좀 네. 빨라지면서 예,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정확히는 몰라도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차차 차차차 네. 그렇죠. 차차차 이런 제가 괜한 걸 여쭤봤습니다. 차차차는 차차차다 명언입니다. 음악이 좋으니까 그냥 막 넋을 놓고 보게 되네요. 춤도 거기에 춤이 어우러지니까 환상입니다. 여성분의 발이 네. 진짜 물 위에 이렇게 살짝 스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70대 중반이신데 누가요? 저 정도 지금 박인수님이요. 아 네. 그래요? 네 동안이시고 네. 아주 노련하게 여유있게 주시는데 그렇군요. 역시 춤으로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더 젊어 보이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춤을 한번 이렇게 살짝 댄스를 하게 되면 네. 일단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네. 그렇고 일단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한 번 더 씻게 되죠 얼굴을. 그렇죠. 상대편 그것도 에티켓이니까 그렇죠. 한 번씩 씻고 네. 또 꾸미고 이러기 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젊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를 꾸미는 것이 곧 상대방에 대한 매너 배려도 되니까 네네. 네 이왕이면 이렇게 우리 박윤수 씨가 발끝으로 서는 그런 스텝도 하시네요. 네, 커트라 그러죠. 옆으로 커트. 커트식으로 해갖고 옆으로 네. 지금 다이아몬드나 로타리 지그재그를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쭉 잘 맞춰서 추시다가 왜 인사할 때 왜 그러세요? 약간 교면 쪽은.